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세번 곱해야 되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제곱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네. 너희는 이미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A3승 플러스 A제곱 B, AB 제곱 나왔어,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세개더 있지, 이렇게. A제곱 B 플러스 얼마? 2A B제곱이 되겠지. B3승 나왔나? 그 다음에 이거랑 같으니까 3A제곱 B지. 이런 뭐라 그래? 동묘항. 따라해, 동묘항. 그래서 규칙이 있어, 없어? 어떤 규칙? 파는 게 A는 잠깐 줄어들고 B는 계속 늘어나잖아. 네. 그게 규칙인 거야. 그럼 A 빼기 B3승도 할수 있겠지? A3승 빼기 3A제곱 B. 3AB제곱 빼기 B3승 나왔나? 이런 거죠. 그럼 EX 빼기 Y에 플러스 Y3승 하면 어떻게 돼? 팔 EX의 3승 바로 하려고? 8X 3승 3 4X 제곱에 Y가 되겠지. 3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제곱 나왔어, 안 나왔어? 3승 8X 3승 플러스 12X 제곱 Y 6X Y 제곱에 Y 3제곱. 알겠습니까? 네. 제곱 마이너스 AB, B제곱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A3승이지. 제곱 B, AB제곱 3승이니까 이게 지워지지. 그러니까 A3승 빼기 B3승이 나오겠지. 오케이? 조심할 것. 네, 그렇지. 얘가 그대로 똑같이 온다. 응? 얘만 바뀐다, 얘는 똑같고. 그래서 A-B에, 이거는 몇이겠어? 아3, 바3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근데 두 개만 더 하면 돼, 힘을 내라. 오케이? 씨. 황소에는 이런 거안 나올걸? 3차 지금? 네? 안 나오지? 네. 그렇게까지 오버하진 않을 거야. 딱 얍삽하게 이게 중등일까? 고등일까? 애매하게 나오는 거야. 그 절대값은 대놓고 나오던데, 그지? 네. 가우스도 나오지, 가우스. 응? 네. 이것도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건 다 해보면 이렇게 나와. 응? 외우면 되는 거야. 알았어? 외우기 좀 어려워 이게. 한 10번 써야 돼. 몇 번? 열 번. 10번씩 써야 집에서. 선생님 100번 써서 배웠어. 자,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100번, 한 번에 100번 쓴게 아니라, 하루에 10번씩, 한 10일만 쓰면 다 외워져. 응?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다 외울 수 있어. 하루에 10번씩 쓰는데 그거 못 외우겠어? 자, 그럼 이건 이렇게 되겠지. A4승.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A3승 B지. A제곱 B지. A3승 B,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A, B, 3승. 이게 식을 안 준다니까, 한국 수학은. 미국 수학은 이걸 다 주거든. 이게 미국이 아니잖아. 응? 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지? 지워주고. 아, 이게 B였구나. 하나, 둘, 셋. 내가 어쩌네? B조, A조. 오케이? 네. 다시 헷갈렸어. A4승 마이너스 A3승 B, A제곱 B제곱, A3승 B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지. 플러스 AB 세제곱이지. A제곱 B제곱이 많이 있구나, 그치? 나도 오랜만에 했어. 자, 이렇게.
여기 지워지지? 지워지고 지워져서 A4승 플러스 A제곱 B제곱 B4승. 응?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까먹잖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답이라는 얘기야. 네.